최근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노동, 일을 하기 위한 취업, 채용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서 업종별 채용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에 대한 발전성이 대부분 바이오가 많이 나오고 꾸준히 나오고 있는 IT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발전이 있고 구직자들도 워낙에 많고 산업군들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에 반면에 사라지는 직업군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기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작업체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산업 구조입니다. 네, 직업이 생성소멸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수요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미래의 직업 세계를 리드할, 선도할 수 있는 경향들은 뭐가 있냐면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하나가 있고요.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확산되면 또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런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는 부분들, 또 가치관의 변화, 아니면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변화, 또는 뭐 국제화라고 해서 글로벌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기업에서 경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날 직업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이 치료 부분의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치료제 개발자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의 어떤 개발자를 넘어서 요즘은 세포라든지 유전자 치료 이런 쪽도 관련된 새로운 직업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전기자동차 정비원이라는 직업도 새롭게 많이 이제 나타날 거고요. 반면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와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자율화에 의한 새로운 이제 직업군들이 나타날 겁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 자율주행차 영역인데요. 반면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게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저희 표현은 쇠퇴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일자리가 이제 그 많이 줄어드는 직업들을 보면 매표원, 그 다음에 뭐 신문 배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 금융권에서 보면 창구에 있는 텔러들,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업무들은 일반인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런 쪽의 인력들은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판매원 같은 경우도 온라인 판매가 이제 강세가 되면서 오프라인 쪽에 있는 상점 판매원 이런 쪽은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계 자동화가 자율화가 영향을 미치는 직업들은 상당히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분야 직업들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향후 10년간 어떤 일자리들이 증가할지에 대해서도 연구해봤다고 하는데요. ICT 융합에 따른 직업 역량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직 고용의 증가, 4차 산업혁명 핵심 인재 중심의 인력 재편 가속화, 기계화 자동화로 대체 가능한 직업의 고용 감소,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의료복지 직업의 고용 증가, 경제성장과 글로벌화에 따른 사업서비스 전문직 고용의 증가, 안전의식 강화로 안전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가. 이와 같은 7가지를 미래 직업 변화의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봐야 할 직업군 중 아직 많이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 디지털 관련한 인력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받은 디지털 영역뿐만 아니라 미래 직업 세계를 좀 살펴보면 뭐 고령화라든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이제 그 대두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의료 보건 쪽에 뭐 의사를 비롯해서 간호사, 특히 간호사의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이렇게 그 취약계층을 돌보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뭐 덧붙여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트라우마 이런 또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를 좀 지원해주는 직업들이 상담사들인데요. 그런 상담사의 일자리도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는 뭐 재활용 쪽에 직업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뭐 환경공학 기술자나 재활용 쪽에 기술자, 신재생 에너지 쪽 기술자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공통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집니다. 또 안전이 이제 디지털 기술하고 접목시켜서 스마트 안전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 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쪽에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현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직업 트렌드. 최근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또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슈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과 개념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메타버스의 어떤 그 용어 정의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메타버스는 실제 공간을 벗어난 뭐 일종의 가상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버스라는 건 유니버스의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세계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제 같이 그 두 가지 용어를 결합을 시켜보면 실제 세계가 아닌데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물건을 파는 경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그 회의를 하거나 그런 모든 활동이 이제 가상 세계에 옮겨져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 이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결국은 실제 세계보다는 그런 위험 요소가 적은 가상으로 좀 눈을 돌렸다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이제 특히 앞으로의 소비의 주체로 또 여겨지는 MZ세대가 그런 어떤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또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지 뭐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바타랑 같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는 그런 계층인 거죠. 그런 계층들이 하나의 이제 새로운 소비 주체로 또 나타나게 됐고, 또는 그런 가상 세계들을 꾸며낼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뭐 디자인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지털화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결합되면서 하나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메타버스, AI, 블록체인 등 MZ세대와 친숙한 새로운 기술이 직업에까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건 모두가 아실 겁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K-POP을 포함한 K-컬처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 현실 공간에서만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직업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직업을 스스로가 고민해서 길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새로운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업종별로 어떤 채용 트렌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 청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을 늘 예의주시하고 시의적절하게 준비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머지않아 당당한 커리어의 첫발을 내디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중하게 결정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화이팅!